우선 이번 앨범은 저번 1집 앨범과는 좀 다르게 좀 계절감을 살린 좀 여름의 그런 시원한 느낌이 물씬 흐르지만 좀 약간 그런 팝적인 요소가 물씬 느낄 수 있는 곡으로 또 되어 있고요. 아티스트적으로는 뭐 사실 예전이나 뭐 어떻게 1등이 되고 어딘가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어떤 상을 받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저의 음악이나 또 저라는 사람의 아티스트적으로서 저라는 사람이 어떤 가수였다라는 게좀 대중분들께 그래도 오래오래 거의 기억될 수 있는 딱 그런 아티스트로 남아 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악 없이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, 그리고 음악만 했었고, 음악밖에 할줄 모르고, 그냥 노래를 듣고 부르고,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그냥 우선 아티스트가 되기 전부터 그냥 하나의 일상생활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기 때문에, 그냥 제 자신, 그냥 제가 그다음 뭐 저를 과대평가하거나 뭐 저를 음악 뭐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친구 같은 혹은 또저 자신 같은 딱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항상 예, 그냥 항상 곁에 있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꼭 일이 아닐지언정 음악과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 하나를 딱 뽑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. 왜냐면 나름 또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데뷔한 것부터도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처음에 일본 무대에 섰을 때 그리고 뭐 도쿄돔이라는 무대에 섰을 때뭐 하나하나 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무대이고 추억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정말 뭐 어떤 아티스트든 지금 세계 어떤 아티스트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오래 들어도 정말 그 세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 참딱 그런 아티스트가 될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네요. 예. 가장 뭐 이거는 저도 지금도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약간의 그런 모창이나 그런 걸좀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은 좀 그쪽을 많이 비슷하게 부르시려는 부분이 있지만 진정에 이제 아티스트로서 거듭나려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보이스 컬러나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이 부분이 쉬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항상 성실하면은 네, 안주하지 말고 성실한 게 가장 아티스트적이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앞으로 살아갈 때. 예.